첫 공개 맞아요. 자세히 보니까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 웃음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 스웨이드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효자 제품 중에 하나예요. 패션에 지금 배차도 좀 관심 있어. 클래식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에요. 아유, 아니, 안녕하십니까. 겨울 필수 자켓. 일본 남자들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솔직히 내가 제일 빠르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기르반떼.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네. 아끼는 브랜드예요. 아 정말요? 네. 그 소곤소곤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기르반떼 저 약간 비밀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좋은데 잘은 알려지지 않고 한번 이제 알려졌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이제 괜찮을까요 이거? 나가도? 어 그럼요. 아 네. 기르반떼. 비르반떼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 때보다 지금 나오는 비르반떼 제품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브랜드죠? 한국 거예요. 한국 브랜드. 네. 베이스는 약간 뭐 있나요? 막 모티브 그런 게? 표방하는 게 이탈리안 비즈니스 캐주얼. 이탈리안 비즈니스 캐주얼. 네. 코듀로이로. 네. 아, 그럼 포켓이 특징이 되게 특징적이네요. 20, 30대 젊은 층보다는 한 40대 이렇게 직장 다니시거나 아버님들. 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이에요. 아. 네. 굉장히 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멋 안 내면은 안 되니까 멋있게 입을 수 있게끔 은은하게 은은한 멋, 네 그렇죠. 은은한 멋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비르반떼 같아요. 소재 좋고 좀 차분하면서 뭔가 이태리 아저씨 중년 느낌만 낼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네, 짧은 자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시면은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표님 향수 아니시죠 이거? 어, 저도요 오늘 향수를 뿌리긴 했는데 저희 매장 자체 나는 향이 이제 다 많이 섞여 있어요. 아 네, 너무 네. 좋아가지고 어디가나 다 좋아. 맞아요. 저희가 옷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공간도 큰데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을 피면서 이게 다 조금씩 스며들어가가지고 이제 패브릭들이 사방에 많다 보니까 매장에 어딜 가셔도 오,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지상보다 되게 여기가 네. 밝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네. 아, 네. 한번 입어보면 네. 좋을 거예요. 좀 오, 기장 저는 딱 좋아하는 기장이에요. 이 정도. 네. 사이즈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장거리 보셔도 되고. 이쪽에 사이드 포켓이 있어서. 아, 멋있다. 네. 이런 기장 되게 비율도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크롭한. 맞아요. 다리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디가 긴 바지 입으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조금 하이웨스트. 좋다니까. 네, 그렇죠. 하이웨스트 바지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우터예요. 이런 포켓들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해요. 기존 시중에 있는 제품들하고 좀 다르게. 자세히 보니까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 색상은 어떤 네. 색상이죠? 그 제품이랑 지금 초코 보마자크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약간 베이지 핑크빛 돌죠? 네네. 네, 코듀로이의 코튼 혼방 돼서 이제 블랙 베이지. 아 네. 너무 멋있다. 네, 요번에 출시된 신제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그 백화점에도 정식 매장으로 요번에 런칭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입점이 돼서 백화점에서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 그만큼 얘네가 굉장히 이제 좀 인정받고 홍보 차원에서나 아니면 고객분들 판매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근데 이 브랜드를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아 이거 되게 멋있다.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되게 질 좋은 어른 옷 같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하게 됐죠. 귀 세워도 막 다 멋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비르반떼 처음일 것 같아요. 오, 첫 공개. 맞아요. 썸네일도 쓰겠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테두리가 저 사이즈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되게 좀 신나요, 좀. 국내 브랜드 되게 좀 요즘 큰 게 많아가지고. 오, 요거는 이제 길죠? 통장 굉장히 길어요. 아, 전 긴 거 네. 좋아해가지고. 네. 바르마칸. 네. 한번 입어도 될까요? 네. 이제 그레이 컬러예요. 오 멋있다. 카라 세우시면 통장이 굉장히 길죠? 무릎보다 네. 좀 더 긴 네. 느낌이에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고 네. 어깨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네. 안에 이제 스카프 하시거나 매칭 하시면 굉장히 멋있죠. 컬러감도 진짜 네. 어른의 매력이 네. 물씬 나는 아버님 출장 가시는 느낌이죠. 야, 네 이거 입고 이제 서류 가방 하나 딱 들고 저기 서울역 KTX나 어디 인천공항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매력이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입는 코트라 네. 전 딱 그렇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 모자라도 좀 쓸 것 같은데. 약간. 페도라 같은 거. 페도라. 네, 네. 그렇죠. 뭐 캐스켓도 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네. 친관타. 친관타. 딱 보시면 보통 다 말씀하시는 게 바버 스페이. 그 바버 중에서 좀 이렇게 짧은, 되게 짧은. 숏한 모델.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요. 얘가 친칸타가. 이태리 가죽 브랜드인데 네. 스웨드 제품 위주로 저희는 바잉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좋죠. 일본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빔제도 있어요. 아, 정말. 근데 그게 요번 연도는 아니고 이제 좀 됐죠. 와
지금도 아직 판매 중이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그냥 만지고 있고 싶어요. 그죠? 이게 보시면 이 부속품들까지 거의 끝판입니다. 네, 정말 고급스러워요. 컬러랑 금장, 네. 네, 금장 버튼까지 다 컬러를 맞춰서 얘네가 이제 했죠. 피싱 자켓이에요. 아, 안에 이런 그 디테일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와, 멋있다. 이거 가격도 굉장히 멋있겠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네, 안 써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네, 써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입어보세요. 전 스웨드 자켓을 개인적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제 장현 매니저님도 옆에서 캬 하고 계십니다. 이야, 진짜 소재 어마어마시하네요. 이거. 저는 요 컬러랑 요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 배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A핏으로 떨어져서 좀 여유감 있지만 기장이 숏해서 뭐 진짜 스페이에 조금 긴 네. 느낌. 스페이보단 길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클래식한 스웨드 스페이. 여기다 뭘 걸면 되지? 옛날에 이제 뭐 낚시할 때 이제 용품들 여기 많이 걸었겠죠. 디테일인데 제품 자체가 피싱 자켓이니까 얘네 회사가 좋은 게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요게 지금 왜냐면 얘네들은 매장이나 따로 뭐 이렇게 브랜드 홍보를 안 하시는 제작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홍보나 판매를 위한 정책보단 퀄리티만 매진하셔서 이제 생산하시는 브랜드라 그런 홍보 비용에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깎아서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네, 합리적으로. 같아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스웨드 중에서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소장님이. 이야, 역시 좋은 건 정말. 그죠? 만져보시면 다 놀래요. 이거 만지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벨벳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네. 이거 네.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오늘 대표님 굉장히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저는 네. 영광입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친권 따 좀 만지고 싶어요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오신 손님. 아, 네. 아, 네. 이것도 입어보시면 보통 구매하세요.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입어보면 이제 느껴버리는 거죠, 그 네. 가치를. 네. 신칸타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많이 수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샵에서도. 네. 신칸타 찾으시는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테너리. 네. 재밌네요. 네. 세렉샵 가면은 진짜 많은 제품들이 한 곳에 다 볼 수 있어서 진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대표님, 구두는? 알든. 이게 특이하죠? 네, 이거 위스키 코드바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마켓 별주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라스트에 이 디자인에 이 컬러 가죽 쓴 게 얘네밖에 없어요. 이게 품절일 거예요. 아마 온라인에도 웹사이트에도 안 올라오고. 네, 전 빈티지 제품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면 알든입니다. 알든.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에이징 되면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사이즈 몇일까요? 사이즈 정도예요. 아, 그 혹시 맞으면 네. US 7.5. 아, 딱 저 그거 맞네. 6K 7이시죠? 6K 7. 아, 네. 그렇죠. 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주력. 네. 테너리 하면 베르노. 베르노. 그렇죠. 테너리 하면 베르노. 네. 네. 그거 네, 괜찮죠? 얘네 브랜드 특징. 네.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데 신제품인지를 모른다. 매번 똑같아서. 매번 그 정도로. 그렇죠. 항상 같은 디자인에 컬러감만 살짝씩 다르게 출시되는 그런 브랜드.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긴 하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해진 틀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예요. 네. 니트 전문 브랜드고요. 자사 니트 팩토리도 보유하고 있고 니트만 하는 브랜드예요. 오. 네. 니트 또 남성. 남성 니트 네. 전문. 그렇죠. 테너리에서 사실 가장 올해도 됐고 네. 효자 제품 중에 하나예요. 효자 제품? 네. 여름엔 여름철 니트, 두꺼운 가을, 겨울철 울 니트들. 네. 네. 얘네는 캐시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울백. 울백. 네. 울백을 이용해서 폴로 셔츠라든가 모크넥, 터틀넥. 이런 거. 그렇죠. 아... 반복넥이죠. 아마 국내에서 모크넥이 많이 그래도 유명해지고 많이들 입으시게끔 전파된 게 베르노 역할이 좀 크다고 봐요. 오... 베르노가 모크넥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네. 브랜드가 떴어요. 오... 네. 베르노를 많이 대중한테 알린 것도 이 모크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베르노를 한번 가보시는 게. 아, 그렇죠. 이 조임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딱 적당한. 맞아요, 적당한. 탱탱해요. 오, 네. 그렇네요.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고 벗고 해도 네.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그렇게 세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할까요? 네. 이 색깔은 이렇게 목넥이 맞아요. 그 블랙도 있고 네. 저도 한 번만 조금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얘네 그래서 이게 짱짱해요. 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성기지 않아요.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바람도 덜 들어가고
좀 더 따뜻하고 네. 세탁에도 변형이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년 입어도 짱짱할 거예요. 아, 저 네, 16년도부터 입고 있는데 네. 아직도? 네. 오, 아직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런 하얀 것들은 이제 좀 오래 입다 보면 누래지니까 네. 하얀 것들은 다시 재구매해서 입고 저도 네. 네, 즐겨 입는 겨울철 이너예요. 혹시 이것도 품질이 좋은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138,000원. 138,000원? 네. 이 폴로 셔츠는 158,000원. 이거보다 저렴한 제품에서 요 정도 품질 찾기도 어렵고 얘네 가격 책정이 몇 년 전하고 동일해요. 오르지 않았어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요. 다 이제 원가 상승하고 부자재도 다 오르고 해서 인건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제품도 가격이 올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쵸. 얘네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크게 이윤 추구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니트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니트, 더 좋은 가격 해봐. 약간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 네.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좀 멋있어 보이네요, 이게. 그럼요. 아주. 베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르노만 입어요. 다른 거 안 입으세요. 처음에 하나를 구매하세요. 네. 알든도 그렇죠. 하나 사는 사람 없고 그쵸. 없는 사람 있지만 하나 사면 계속 사게 되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다 모크넥, 터틀넥, 폴로, 라운드넥. 그게 주력이에요. 주력이에요. 네. 기억해 주세요. 테너리 하면 베르노. 그렇죠. 뭐 있노? 베르노.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방금 개그 친 거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아,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네. 이건 뭐죠? 저희 T&R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그 테너리 네.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출시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큰 사이즈들은 대부분 다 품절인데 컬러 굉장히 이쁘죠? 네, 굉장히 네. 예뻐요. 저희도 이렇게 이쁘게 나올지 몰랐어요. 요 실을 선택을 했을 때 네. 아, 과연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만족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제일 먼저 품절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다음 이제 프로드 셔츠죠. 프로드? 프로드 셔츠. 네. 니트는 베르노, 셔츠는 프로드. 그렇죠. 자체 팩토리를 운영 중이에요. 굉장히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잘 만든 셔츠인데 가격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되게 이 깃의 네. 그 길이라든지 너비라고 할까요? 이게 약간 그 클래식한 타이 했을 때 네. 여기 딱 이제 벌어지면서 여기 딱 붙는 느낌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느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옥스퍼드 셔츠 뭐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얘네는 다른 점은 그거예요. 이 카라. 그래서 타이에 했을 때 가장 이쁜 옥스퍼드 셔츠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딱 아시는. 네. 그래서 얘네의 주력은 이제 솔리드 컬러들이에요. 와, 예쁘다. 보통 옥스퍼드 셔츠들은 카라 이렇게 긴 폭으로 입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브룩스 제품도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폴로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것도 물론 멋있어요. 그런 네. 맛으로 입는 거지만 프로드는 또 프로드만의 약간 클래식한 옥스퍼드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원래 작년 9만 원대였는데 9만 원이요? 네, 올해 이제 만 원 이상 돼서 지금 18,000원. 와, 그래도 18,000원이네. 네, 자체 네. 공장에서 다 만들다 보니까 네. 유통 그 과정이 적어서 네. 네, 가격이 낮출 우와,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얘네 다 프로드예요. 이거 다 이게 네, 다 그냥 네, 다 프로드 셔츠입니다. 요거는 다르죠. 더 더 부드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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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일반 옥스퍼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원단급이에요. 촉감이 아주 좋아요. 옥스퍼드가 좀 뻑뻑했다면 네. 얘는 많이 더 부드러워요. 드레스 셔츠가 가깝죠. 광택감이 없는 네. 네, 좀 캐주얼한 드레스 셔츠죠. 이건 진짜 수트에 맞춰서 전혀 괜찮은 다양해서도 좋네요, 색감도. 네, 베스킨 라빈스 같죠. 그렇군요. 베스킨 라빈스. 고르는 재미가 있죠. 고르는 재미가, 네. 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가. 네, 그럼 엄마랑 얘기해. 아, 네. 여기도 프로드인가요? 이제 섞여 있어요. 아, 섞여 있어요. 네. 이렇게 프랭크제이 제품도 네. 특이하죠? 그 프로버예요. 아, 프로버 셔츠. 네. 네. 오, 멋있다. 네. 계절한 셔츠를 제가 가능했었어요. 아, 프랭크제이 저 그 네. 디자이너 분 네. 피티 공모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네, 수염 아, 멋있는 분. 그분 네. 제품이에요. 아유,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멋쟁이가 만든 옷은 옷도 멋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 프랭크제이도 뭐 다양한 제품을 선보진 않지만 네. 다 품절. 아, 네, 인기가 좋아요. 일단 들어오면은 거의 품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만큼 인기 높은 제품이에요. 되게 셔츠를 전문을 하셨다고 저는. 네, 그분 매니아 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 입으신 거 보시고 많이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 네. 뭐 그렇군요. 네. 프랭크 제이 주목 아이템이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프랭크 제이. 요것도 저희 아마 테너리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자사몰하고 저희 테너리. 입어보시려면 매장은 아마 저희밖에 없어요. 아, 네. 오. 테너리로 오시면 프랭크 제이 제품들 전부 다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단 품절 아니면. 품절 아니면 네, 품절 아니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역시 테일러드. 네. 네. 어, 좀 갑자기 등장을 하셨는데 창현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아,
한마디 해주죠. 말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테너리 최창현 매니저입니다. 네. 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각도가 안 나오는 각도가. 아,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얼굴 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라마르쉐 나폴리라고 네. 라마르쉐에서 이제 링자켓 별주로 요청해서 제작된 건데요. 어허. 가운데는 자켓만 있고 네. 이쪽은 이제 수트 제품들이고 아, 더블 자켓도 있고요. 네. 그럼 링 자켓 메이드인가요? 링 메이드인데 이제 라마르쉐 별주 패턴으로 제작된 제품들이에요. 한번 봐도 될까요? 요거는 단품 자켓들. 단품 자켓들. 아. 링 자켓이 좀 이태리 쪽이 맞죠? 그렇죠. 나폴리 라인이죠. 아, 네, 나폴리. 네. 약간 이런 것도 나폴리 아니에요? 그렇죠. 마니카 카미치아.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건 좀 예전 패턴이고 네. FW부터는 이제 또 패턴이 조금 더 변경됐어요. 그럼 FW 한번 봐도 될까요? 어, 그럼. 네. 라마르쉐에서 새로 나온 패턴이 건클럽 체크랑 브라운 세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 저는 자켓 좋아해가지고요. 네, 되게 좀 신납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패턴에 맞습니다. 너무 네. 멋있네요. 핏도 약간 이번에 영국 스타일이에요. 어, 어떤 느낌이죠, 핏이? 한번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입어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요 변경된 패턴은 46이 맞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아우, 선생님 별 맞지 별 맞지. 아, 진짜 잘 맞는다. 와, 너무 멋있어요. 바퀴 부분이 이제 고지라인이 더 내려갔고요. 네. 어깨가 더 좀 넓어졌습니다. 더 남성스럽게. 이야,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오늘 베스트다. 진짜 베스트네. 네. 이거 구매하셔도. 아, 네, 바로 구매해. 양사이드 여러분. 아, 그 압박이 계속. 요 자켓 패턴이랑 요 원단이랑 잘 어울리는 거. 아, 거울 봤을까요? 네. 와. 약간 말이 안 나와요. 되게 신날 때는. 그래서 기존보다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게끔 라인이 커졌어요. 어깨 커지고 허리 좀 그렇죠.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 네. 좀 더 남자답게 바뀌었어요, 패턴이. 너무 잘 맞으시는 거 같아요. 잘 맞으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뒤에까지 완벽하게 잘 맞으시네요. 네. FW 바뀌면서 기장도 약간 줄었습니다. 아, 조금 총장이 좀 짧아졌어요. 1cm 정도 총장이 좀 줄었어요. 여기 패턴이 기장 길다는 의견이 많아서 네. 새로 나온 패턴은 기장은 좀 짧아지고 어깨는 좀 커지고 딱 그게 좀 이 정도 기장이 좀 네. 좋아합니다. 완전 한국 핏이에요. 한국 남자 핏이에요, 이거 자켓. 아, 저 네. 일본 남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 같은 네. 아시아인데요. 아, 그럼요. 기존에 라마르쉐 나폴리 좀 작고 총장이 길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새로 나오는 거 입으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하, 이거는 내 거다. 약간 느낌이 듭니다. 아, 타이까지 진짜 넓으니까. 요거는 그냥 링 자켓 라벨로 나온 거예요. 네. 저거는 라마르쉐 나폴리 라벨을 찍고 나온 거고 네. 요거는 진짜 링 자켓으로 나온 링 자켓 제품이에요. 링 자켓 제품이었군요. 네. 오. 그래서 가격도 이게 조금 더 높아요. 아, 라마르쉐 나폴리보다. 야. 겨울 필수 자켓 3개.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조건 필수인 것 같고 네. 이것도 필수인 것 같고 네, 이것도 필수입니다. 네, 사실 다 필수예요. 링 자켓인데도 약간 영국 느낌이 좀 나네요. 일본 자켓 느낌보단 영국 느낌이 이번에 좀 나더라고요. 열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바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바지요? 네. 뭐가 어울릴까 지금? 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세요? 전 이거요. 근데 저 죄송한데 아내가 패션에 지금 배차도 좀 관심 없어. 아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쁜 게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어때요? 어느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저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요? 네, 그러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왜 입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 네. 진짜 좋아요. 아 정말요? 네, 한번 입어보세요. 네. 뭐 그냥 실루엣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개를 저희가 했는데 기존 바지랑 좀 달라요. 원단도 그렇고 요 핏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원단 써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오 이걸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입어보세요. 얘네 브랜드 자체가 바지가 멋있어요. 많이 나와요. 바지 맛집이에요? 네, 바지 맛집이에요. 맞아요. 와, 그럼 여기서 벗어도 될 것 같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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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야! 실루엣이 와, 너무 멋있다. 기장도 그냥 입으셔도 되는 기장이에요. 네, 딱 맞습니다. 네. 조금 하이웨스트인가요? 네, 하이웨스트예요. 하이웨스트예요. 두꺼운 개보디 원단 사용해서 변형도 적고 네. 짱짱해요, 바지가. 묵직합니다. 선도 줄 잡은 게 잘 안 풀려요.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선이. 네, 그게 중요하죠. 선이 중요한데 이게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게 좋아요. 와, 멋있다. 진짜. 네.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고 네. 어, 오늘 복장에도 잘 어울려, 셔츠 잘 어울리죠. 와, 아, 딱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좀 요즘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그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너무 이번에 이제
오. 어. 오, 멋있다. 이건 어느 제품이에요? 캔스필드. 일본군에 있어요. 아, 캔스필드. 네, 캔스필드. 이야. 타이랑 딱 맞아요. 타이랑. 바지 진짜 근데 품질이. 바지 좋죠. 너무 좋네. 네. 세탁해봤는데 네. 안 줄더라고요. 이야, 저 실루엣이 진짜 예쁘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타버 서플러스 제품 뭐 다양하게 바잉하지만 네. 바지가 좋아요. 네. 바지 압권 브랜드. 훨씬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대 여러 개 피팅 해보셔도 이거 사세요. 그렇군요. 다 선이 유지되는 게 진짜 예뻐요. 지금 요 네이비 컬러랑 아이보리, 에크루 네. 컬러랑 올리브 컬러 이렇게 세 가지 남아 있고요. 저는 이 색깔을 그죠?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좀 두꺼워요. 네. 만져보시면 두께감이 있어요, 바지가. 네. 몰스킨처럼. 그니까요. 네, 네, 굉장히 좀 묵직해서 그래서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허리, 배꼽 밑에서부터 엉덩이 여기 위까지, 힙 위까지 네. 딱 붙어주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착용감이. 오, 예쁘다. 네. 아, 근데 다리 진짜 길어 보이신다. 아, 길어 보이는 거야? 아, 길, 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휴. 근데 더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봐봐, 수선 안 한 건데 그대로 입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선 없이 입으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키 굉장히 크신 분들은 좀 짧아요. 아, 긴 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네. 사이즈에 맞게 기장이 나오는데 이 브랜드에서 그거 아시는 것 같아요. 딱 요 사이즈는 요 아. 키가 많으시다라는 거. 네. 아, 진짜. 즐겁습니다. 제품 많아서 좀 보는 재미가 있죠. 아, 어휴, 네. 너무 즐거워요. 촬영은 한 5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바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제쳐두더라고 이 바지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대표님 강추 아이템으로 네. 꼭 입어보세요. 이거 오시면 네.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아, 마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아, 그냥 입으셔서 더 옷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저도 여기 일하고 있지만, 사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힘드시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쇼핑을 못해요. 와. 네. 여러분, 진짜 테너리 오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너무 멋진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여기 서촌에서 저희 샵 장점이 있어요. 대로변에 오시기도 편하시고, 네. 주차도 되니까, 주말에 오시기도 굉장히 쇼핑하시기가 최적합니다. 아우. 네. 지하에 내려오시면 다른 세상에. 네, 별초 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아이템도 좋고, 스태프분들도 모두 다 대표님도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니 네. 꼭 한번 오셔서 좋은 아이템들 네, 즐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